남한강 물줄기가 단양과 제천을 지나면 충북의 마지막 물길, 충주에 이릅니다. 강에 힘찬 물살을 즐기는 사람들. 지금 남한강은 수상 내제의 요람이 되기도 하죠. 유장하게 흘러온 물길처럼 지나온 세월이 많은 것을 거두어간 자리. 우뚝 솟은 탑 하나가 충주를 지키고 있습니다. 충주 탑형리 7층 석탑.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세웠다는데 서 있는 자리가 한반도의 딱 한가운데여서 중앙탑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신라시대에 세워진 석탑 중 가장 높다는 중앙탑은 지리적으로 남한강의 중심이었던 충주, 즉 중원 문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역사물이기도 합니다. 흘러흘러 모이는 것이 어디 강물뿐일까요? 강마을을 따라 모였던 숱한 절집의 흔적은 아련해졌지만 유년의 추억과 역사적인 의미를 오랫도록 남기고 싶어 남한강을 기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곳 그 중앙탑이 참 그 중요한 것이 그 역사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참 중요한 역할. 그 전에 여기 물길도 남한강 물길이 여기 왔었는데 여기서도 이건 그 나루터가 있었어요. 여기에 세국 창고가 있어갖고 이 동네가 상당히 여기도 번창했었고. 그렇겠죠. 예, 그랬는데 이 세국 창고가 여기 계속 있었으면 번성이 됐을 텐데 그 물살이 세갖고 저 밑에 저기 그 마크렉이라는 그 물살이 센 여울 때문에 배가 자꾸 저기 난파가 되고 그러니까 세국 창고를 저쪽 강 쪽에 그러다 옮겼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번성이 돼갖고 그 가구 수가 그 천호가 넘었대니까 뭐 상당히 큰 동네가 그렇죠. 어쩌면 그 옛날 남한강을 오가던 떼꾼들은 이 탑을 이정표 삼아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 남한강은 물자를 주고받는 중요한 운송로였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나 기차와 같은 육로가 발달하면서 물길은 그 기능을 다하고 쇠퇴하게 되는데요. 충주 목개나루는 서울 경기와 강원, 충청, 경상도를 이어주던 남한강 물길의 대표적인 포구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그 규모가 컸다고 하는데요. 나룻배에 목재와 땔감, 소금을 싣고 강원 산간에서 충청과 서울까지 오가면서 목개 나루에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루를 중심으로 장이 서면서 자연스레 그들만의 정서와 문화가 자리 잡게 되죠.
나루토가 있는 곳은 대부분 비슷한 문화를 갖고 있는데 1930년대 이전까지 남한강 수운의 중심지로 산업교역이 활발했던 목계마을에서는 마을의 안녕과 백길이 무사하기를 기원하는 별신제가 매년 크게 열렸습니다. 첫날 제례와 함께 구판이 벌어지는데 별신굿은 당시 목계 지역의 상권을 아우르는 아주 큰 굿이었습니다. 당고사, 배고사, 별신제, 줄다리기 등 여러 민속놀이가 며칠 동안 이어지는 목계 별신제는 수호제라는 역할로 시작됐지만 주민들을 화합하게 하는 마을 잔치로도 그 의미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목계 별신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줄다리기. 볏짚으로 고를 만들어 편을 갈라 승부를 겨루는 고싸움은 빠지지 않는 놀이 중 하나였는데요. 상대가 거세게 밀고 들어올 때는 잠깐 물러날 줄도 알아야 되고 상대편의 기운이 흩어지는 듯할 때 재빨리 돌진하는 고싸움의 겨루기는 어찌 보면 우리 인생살이와도 닮은 것 같죠. 이기고 지는 승부수보다 그 순간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는 것. 이 놀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닐까요? 축제는 그렇게 한 마을의 희로애락과 삶의 애환이 담긴 이야기가 되어 입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강이 흐르는 곳엔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엔 어김없이 강이 흐릅니다. 중원 문화의 꽃을 피운 남한강 물길의 중심 바로 이곳 충주 목계나루입니다. 호성어세 올라가세 날 저물기 전에 어서 가세. 한강물은 흘러 흘러 산림 풍경 너른 들에 많은 이야기를 품고 길을 떠나는 남한강. 충주를 지나면 곧 북한강을 만나겠죠. 그리고 서울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싣고 다시 흘러갈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자리 찾아갖고 그물로 이렇게 고기 내라치면 많이 잡혔으면 좋겠네. 그물도 잘 피지 그래가지고 고기 많이 잡히겠는데 내라치면 만선해갖고 들어오겠네. 강은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희망을 품고 흐릅니다. 그 희망의 그물을 건져 올리는 것은 인간의 몫으로 던져주고 말이죠. 강물은 멈추지 않고 흐르는데 우리 마음은 흐르는 강 앞에서 멈추니 강은 참으로 경이로운 힘을 가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삶과 죽음, 어느 고을에서부터 한 나라의 흥망성쇠까지 많은 사연을 간직한 남한강. 그 긴 물줄기는 계속 이어지겠죠. 훌륭한 삶은 흐르는 물과 같은 것이라 했던가요? 빠르게 변하는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지 않고 그저 자신의 속도대로 묵묵히 흐르는 강. 오랜 옛날에도 지금도 그리고 내일도 언제나 그랬듯 변함없이 흐를 겁니다. 물길을 따라 만들어진 이야기는 또 한편의 역사와 문화로 기록되겠지요. 세월이 한참 지난 어느 날, 그때 남한강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